구강장치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인체 모형을 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구강장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적합한 이 모델을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아래턱이 뒤로 떨어지는 게 문제고요. 이 안에 보면 혀가 뒤로 들어가면서 이 기도를 막는 현상 때문에 코골이나 무흡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분리를 해서 한번 볼게요. 이 코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혀의 위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혀 아래턱은 밑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목뼈가 있고 이 아래턱에는 없어요. 그래서 혀가 이렇게 뒤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혀가 뒤로 이렇게 빠져 들어갈 때 이쪽 여기서 숨길이 이렇게 나오죠. 숨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딱 내려와서 막으면 우리 몸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거는 깨어 있을 때 목젖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혀가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뒤쪽에 이 공간이 숨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자, 누워 있을 때 상태를 보면 목젖이 이렇게 처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떨어집니다. 근데 보니까 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젖이 늘어나도 혀만 여기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혀도 같이 이렇게 늘어져서 여기를 눌러버렸을 때 이 남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밀려 들어가는 경우 아래로 뒤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들어가는 이 숨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상황이 되죠. 혀가 굉장히 많은 이동 범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핵심인데 자 구강장치의 원리라는 게 아래턱이 뒤로 떨어지면서 기도가 막혔단 말이죠. 그러면 혀가 늘어진 만큼 턱을 앞으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구강장치의 기본 원리죠. 그런데 이 혀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턱을 이만큼 빼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더 뒤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턱을 더 빼자니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치아에 무리가 오고 안 빼자니 효과가 부족하고 그 딜레마거든요. 아래턱을 통제하는 기술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혀를 통제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 혀를 통제하는 기능을 장착한 거를 개발을 했다는 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 혀를 통제하는 것이 구강장치의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강장치의 한계는 지금까지 다 턱을 앞으로 내미는 문제. 턱을 앞으로 내밀면 내밀수록 기도는 더 열리겠지만 치아에 가해지는 부담, 턱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밤새 큰 부담을 안고 잠을 자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감이 커지겠죠. 그게 구강장치의 딜레마였습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래턱을 더 내밀면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그렇다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턱을 살짝만 내밀면 효과가 부족하고 요 딜레마를 해결하는 거는 바로 이 혀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혀를 제어하는 기술이 바로 구강장치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가장 좋은 부작용도 취소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그런 획기적인 구강장치를 만드는 구강장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